아빠 차로 떠나는 이집트 종단 9박 10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미드 피라미드가 있는 파이움을 거쳐 베니스웹, 퀴나, 룩소르 그리고 누비안 마을을 방문한 다음 아부신벨에 갔다가 아부신벨에서 다시 아스완을 와서 아스완에서 크루즈를 타고 코몬보, 에드프, 에스나 신전을 구경 후 룩소르에서 내립니다. 룩소르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아스완을 갔다가 아스완에서 자동차로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오는 운전거리 3600km의 긴 여정입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제4화 아부신벨 그리고 사막. 우리는 어제 누비안 마을을 출발하여 약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부신벨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부신벨을 출발하여 다시 위로 약 4시간 정도 올라가서 아스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운전을 해서 아부신벨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전통식 시샤를 하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도희가 아들인지 딸인지 다들 궁금해요. 이집트에 가면 흔히 먹을 수 있는 반닭이에요. 숯불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밤늦게 한 마리 사러 왔어요. 아부신벨에 가려고 일찍 밖으로 나왔는데 운이 좋게도 철새를 만났어요. 숙소 앞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또이랑 너무너무 잘 놀아줬어요. 여행가 이동현 선생과 그의 딸 도희. 그들은 아부신벨에 왔다. 도희 파파는 역사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집트 유적지를 갈 때마다 저한테 유적지 설명을 해줘요. 뭐해? 모래 놀이예요? 저는 사진을 잘 안 찍어봐서 찍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또이 파파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방 챙기는 거야? 가방 아빠가 두고 왔지? 저희가 사진 찍는다고 가방을 잠시 내려놨는데 도희가 가방을 챙겨왔어요. 가방 끌지 마. 도희는 원래 겁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저기 올라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한 발, 너야. 두 발, 오, 한 발, 한 발, 오. 또이가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점점 크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오. 소신전 아부신벨 여행하다 보면 언제나 찾아오는 순간이죠. 당 떨어지는 순간. 깜빡하고 제 간식을 안 챙겨 온 거예요. 그래서 도희 쌀과자를 제가 먹고 있어요. 도희랑 누비안 마을에서 산 아프리카 전통식 모자예요. 기억나요?
까까를 먹고 한 100파운드쯤 줬던 것 같아요. 맛있나? 두 개 합쳐서 뭐 8,000원? 아무 노래 챌린지가 유행할 때 아부신벨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또이도 해요. 도희가 아빠가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빠를 만났어요. 아, 도희 아빠랑 얼른 와. 도희 파파는 모델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여행의 묘미인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오면 멈춰서 바로 쉬다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곳은 가는 모래가 있는 사막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이런 가는 모래가 있는 사막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저희도 사막을 좋아하지만 특히나 도희가 사막을 정말 좋아해요. 또이랑 또이파파 신난 거 보이시나요? 또이파파와 저는 기회가 되면 또이의 사진과 영상을 많이 남겨놓으려고 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남는 건 역시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이파파도 열심히 열심히 사진 찍고 있어요. 또이 아빠 참 열심이죠? 또이파파한테 저도 사진 찍히려고 준비하고 뛰어갔는데 카메라를 꺼버렸어요. 민망하구나 야. 저기? 도희가 저 돌 언덕에 올라가고 싶대요. 도희야! 아부신벨에서 아스완을 가는 길에 만난 사막은 굉장히 평평하고 단단한 모래사막이었어요. 간다!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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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에 지금 여보랑 또이 발자국이 처음 생기는 거야. 또이 파파는 저보다도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또이 파파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저와 또이 파파는 이제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벌써 한 시간 정도 사막에서 뛰어놀았거든요. 그런데 또이는 아직도 더 뛰고 싶나 봐요. 그 동영상인지 모르고 방금 깨버렸어요? 또이는 사막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는 게 너무 즐겁나 봐요. 또이 파파는 오늘 갈 길이 멀기에 출발해야 한대요. 도희야, 근데 소리는 왜 지르는 거야? 신나서 지르는 거야? 어. 그럼 아빠도 소리 지를까? 야! 무슨 일이야? 도희야, 무슨 일이야? 도희 발자국 봐. 도희 오면서 생기는 발자국 봐봐, 도희야. 저도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마치 탈춤을 추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굴욕적이에요. 또이 파파는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매일 저렇게 춤을 추고요. 결혼식장에서도 저렇게 춤을 췄어요. 매일매일 춤만 춰요.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어요. 또이 파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심히 원 스텝, 투 스텝 춤을 췄답니다. 애타게 부르는 딸을 제쳐두고 아, 딸이! 계속 춤을 췄다. 이제는 딸에게 가야 할 시간. 그동안은 잘 몰랐어요. 저는 몸치가 맞는 것 같아요. 형! 이건 거의 무에타이 같아요. 아무노래 춤을 이렇게 췄다는 걸 직구가 알면 정말 끔찍하겠죠? 평평한 사막을 지나오던 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막을 발견했어요. 또이파파가 항상 오고 싶어 하던 그런 사막이에요. 화산재로 뒤덮인 사막과 모래사막이 함께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사막이에요. 올라갔던 길 따라 내려오나 봐. 부모는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느껴지나 봐요. 저는 도희가 올라갔던 사막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길, 눈, 천재. 예쁘게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이럴 땐 점점점 멋지게 슬라이딩 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모래가 내려가지 않아요. 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집트는 꼭 와봐야 할 곳인 것 같아요. 약 4시간의 운전 끝에 드디어 아스완에 도착했어요. 정말 고된 하루였어요. 오늘은 단잠을 잘 것 같아요. 내일은 아스완을 출발하여 코몬보, 에드프, 에스나, 룩소르에 도착하는 2박 3일 나일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또이 안녕!